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개발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600kg 정도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최종 단계인 다탄두 기술과 재진입 기술 보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 무게까지 탄두 무게를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정보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최소 500에서 600kg까지는 성공했을 수 있다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보유한 100에서 200kg 수준까지 경량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화는 1톤 이하의 수준이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으로 발사한다는 소위 말하는 ICBM, 화성 15에는 대략 500에서 한 600kg, 1톤 미만이죠. 그 정도 소형화가 이미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탄두의 무게를 줄였다는 것은 기존 미사일이 갖고 있는 엔진의 출력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도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소형화의 다음 목표 기술인 다탄두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소형 탄두가 여러 개로 흩어져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단순형 MIRV 기술과 소형 탄두에 레이더 유도 장치를 장착한 뒤 목표물을 찾아 날아가게 하는 회피기동형 MARV 기술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인 회피기동형 MARV 기술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두 소형화로 다음 단계인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단순형 MIRV 기술의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량화가 더 이루어져서 뭐 한 200-300kg짜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론상은 이걸 한 3, 4개를 묶은 이제 다탄도 미사일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 이론이니까요. 두 가지에서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것이 다탄도로 갈 수 있을 정도 경량화된 거냐 이것도 아직 이번 그 이 전문가 패널 보고에서는 확인된 건 없어요. 북한은 화성 14형과 15형 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탄두의 무게를 줄이는 소형화 기술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간 미사일이 고온을 견디고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제재 이행에 대한 수준 높은 보고서를 제공해온 것에 주목한다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4일 관련 내용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또 해당 보고서에 북한이 유엔 제재로 전면 금지된 석탄 수출을 지난 3월 이후 불법 선박 환적을 통해 재개하고 위법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한 질문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며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인 연간 정제유 반입량 50만 배럴을 이미 초과해 추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한이 안보리에 전달된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정제유의 배럴 단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정제유 반입량 보고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일 배럴 단위로 보고해야 하는 대북 정제유 반입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정제유 반입량 환산의 중요성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안보리로부터 언제 누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 한도를 초과했는지 결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유엔 사무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제유 대북 반입량 보고 단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대북 정제유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해 톤 단위로 표기하는 국가들의 대북 정제유 공급 보고량을 배럴로 환산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가 매달 공개하는 대북 정제유 반입량 보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톤으로만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배럴 기준 정제유 반입량은 미확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앞서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우주선도 발사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톤을 배럴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are China and Russia, and they have been delivering, and but they are indicating tons of oil products, and until now, both countries have refused to say how many barrels this are, and there is.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 국가는 지난달 24일 북한이 올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공동 서한을 대북 제재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들 43개국은 북한이 모두 56차례의 불법 유조선 운송을 통해 약 160만 배럴에 이르는 정제유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반입했다고 밝히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정제유의 대북 판매와 공급 이전을 즉각 중단하도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N 뉴스 지다혐입니다. 전 세계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의무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논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북핵 해결에 다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아스펜 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연례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향후 논의 재개 전망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You know, our preferred method is whatever tool that works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the region around North Korea. I mean, we have an obligation, and as President Trump, as you well know, and as his meetings with Chairman Kim, we are very clear about our expectations. Of denuclearizing, of de-weaponizing, of making certain that the region around North Korea, and it is a daily discussion. 크래프트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매우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으며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별도의 포럼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e administration's done about as well as you can on North Korea. I mean, I certainly tried. Everybody's tried with the North Koreans. I think that the first overture to Kim Jong-un turns out, I think, to have been a good one from the president. 라이스 전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은 이제 더 다자적인 해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o if he doesn't get satisfaction from South Korea, from Japan, from others on this question of the sharing of the cost of our deployment, I think it's possible he could pull out of NATO entirely. And I think it is possible he could reduce U.S. forces in Northeast Asia. 볼튼 전 보좌관은 자신의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군과 관련해 주둔국들이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공군이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이번 실험이 21세기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구 대기권 재진입체 세 발을 장착한 미니트맨3를 공중 발사 통제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기술로 재진입체는 약 4,200마일을 비행해 태평양 마셜군도 부근 환초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만한 효과적인 수단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4일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한국통일부의 사무검사 실시와 등록 요건 점검 등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억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면서 통일부의 조치가 불투명하다는 국제사회와 한국 내 일각의 앞선 우려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그러면서 통일부의 산하단체 점검 착수는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에 대해 줄곧 보여온 반복적인 억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식 기록을 위해 지난 2016년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립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북한 인권 기록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단체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통보해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